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스킨79에서 나온 시카파인 인텐시브 마일드 버블 필링이에요. 이게 겨울철에 각질 부각들 많이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얼굴 피부 화장이 너무 많이 떠서 화장을 잘 못한다든지 아니면 난 조금만 바람 맞아도 이렇게 얼굴이 뜬다든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평소에 사용을 하는 버블 필링을 가져왔거든요. 제가 이거를 굳이 추천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필링 자체가 원래 살을 벗겨내고 각질을 뜯어내는 거다 보니까 자극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정이 좀 많이 되는 그런 필링 라인을 찾다가 제가 찾게 되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거든요. 이게 다섯 가지 센텔라 성분이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제주산 소나무 잎이 들어가 있어서 진정이 되게 많이 된다고 해요. 보통 필링 생각하면 아 너무 자극적이고 얼굴이 붉어져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고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일단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을 하면 되고 흔들어서 처음에는 이 안에는 이렇게 액상형으로 워터로 되어 있는데 흔들고 나서 여기에다가 짜게 되면 버블이 나와요. 그리고 이 버블을 얼굴에다 올린 다음에 이렇게 문질러 주게 되면은 그때부터 필링이 되면서 약간 고마주 타입으로 바뀌는 거죠. 필링은 다들 집에서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낼 때 얼굴이 자극적이면 많이 붉어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살짝 홍조끼가 있다 보니까 얼굴이 붉어지는 게 너무 많이 티가 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자극적인 제품은 절대 안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얼굴 붉어지면 홍조끼도 더 심해질 뿐만 아니라 화장을 했었을 때 각질 부각이 아니라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화장이 안 먹는다고 해야 되나? 약간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 화장이 이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여기가 밀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떠있는 느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은 너무 싫어해서 이렇게 필링을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필링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피부에 자극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순한 타입을 찾게 됐는데 이게 제일 좋은 점이 요즘에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여기에 계속 밀착이 되기 때문에 이쪽 턱 라인 쪽에 여드름 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사실 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게 순한 성분들 위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데일리 케어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평소에 밖에 나가서 유해 물질들이 얼굴에 닿게 되면 그게 노폐물로 변하면서 걔네들이 이제 얼굴에 계속 남아있게 되면은 약간 뾰루지가 일어나거나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을 때 되게 많이 쓰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게 됐거든요. 제가 직접적으로 얼굴에 사용을 하면서 어떻게 버블이 나오는지 그리고 고마주 타입으로 변했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제가 이거를 쓰기 전에 피부 상태를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거하고 이걸 사용한 후에 피부 상태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뿅! 이거는 요즘에 제가 사용하고 나서 피부 결이라든지 화장하고 난 뒤에 밀착력이에요. 되게 피부 결 자체도 그렇고 화장이 밀리거나 전혀 들뜸이 없죠. 광도 살짝 나고. 제가 비포 애프터랑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사용하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평상시에 좀 자극적이지 않은 필링 제품을 찾거나 아니면 데일리로 피부결 정돈하고 싶은 분들 혹은 매끄럽게 좀 환한 피부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